안녕하세요.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85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 저는 어제 근무여서 회사에서. 괜히 죄송해요. 아니에요. 회사가 좋습니다. 네. 전 요새 주말에 이렇게 금토는 이제 페나 펜트하우스 보고 원래 지난주까지는 일요일에 전설의 아카이브 봤었는데 그렇죠. 이제 끝나서 네.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 그 우리 K-팝에 대한 마지막 회를 보면서 이분이 정말 많이 나오셔서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이 나오신다고 누구시냐고 막 갖고 물어보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모셔왔어요. 네. 네, 오늘 커튼콜의 초대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대 음악 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너무 영감입니다. 네. 아니, 그 과거 영상들 뭐 제가 통해서 봤기도 했지만은 그 방송들 보니까 다 너무 뭐랄까 좀 우아한 분들이 많이 나오셔갖고 저도 왠지 그 대열에 합류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벌써 좀 우아하기만 하진 않았어요. 그렇습니까? 네, 네. 전 아니에요. 저는 맨날 잘 몰라가지고 집에서 가만히 듣고 있어요. 아니에요. 진짜 저 사실 예전에도 이제 좋았지만 이병희 아나운서랑 같이 하면서 더 이 우아함과 열심히 네. 듣죠. 열심히 들으면서 열심히 들어요. 네. 아니 제가 최근에 뭐 뉴스 같은 거 짧게라든지 뭐 그 정치 시사 팟 뭐 그 프로그램들 네. 이런 데 나갔어요. 근데 네. 그런 데는 특징이 사실은 이제 음악 평론가라고 해서 나가지만 음악 이야기를 뭐 이렇게 심도 있게 하거나 네. 좀 길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시간 제약이 그렇죠. 있어요. 시간 제약이 일단 네. 크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아카이브 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아무래도 편집된 영상이 이렇게 나가니까 네. 그럼 그렇죠. 스스로 약간 좀 이렇게 답답한 면도 있었는데 아. 그래서 기자님하고 이번에 이 방송 준비하면서 네. 기자님이 아, 그 출연료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네. 네. 괜찮습니다. 네. 말을 많이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말은 많이 할 수 있다고. 네. 저희 뭐 편성 시간이 딱 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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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게 너무 좋습니다. 네. 하고 싶은 얘기 오늘 다 하세요. 네. 오신 분들만 마다 되게 맞아요.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아하셨어요. 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길게 할 수 있는 방송이 별로 없어서. 그렇죠. 네. 네. 얼마나 오늘 재밌는 얘기를 길게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많이 바쁘시죠. 뭐 이렇게 K-팝 전문가, 아, 뭐 우리 그 K-팝 전문가로 이렇게 탁 이렇게 돼가지고. 많이 TV에서도 많이 뵙고 활동하시는 거 많이 뵙는데 요새 더 바쁘시죠? 그게 좀 갑작스러워요. 왜냐면 제가 진짜 글 쓰고 네. 평론 이런 거 한 지는 정말 오래됐는데 제가 그 경력만으로 보면 되게 원로에 가깝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네. 90년대 네. 중반부터 했기 때문에 네. 네. 제가 20살 때부터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경력만 보면 이렇게 지금 하시는 뭐 네. 교수님들이나 네. 어느 분들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런데 이게 뭐랄까 좀 대중적으로 주목을 받은 그리고 제가 지난 한 십몇 년간은 미국에 있었어서 공부를 네. 네 약간 야인 생활을 하고 공부하느라 바빴는데 네. 네. 귀국을 하자마자 어떻게 또 이게 BTS 현상 이런 것과 이게 그렇죠. 엮이고 하는 바람에 최근에 제가 이제 방송에 뭐 K-팝 말씀하신 K-팝 네. 전문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서 사실 좀 개인적으로 갑작스럽긴 한데 뭐 좋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K-팝 이런 것들이 평소에 이제 대중음악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잖아요. 네. 솔직히 이슈도 많이 없고. 네. 그런데 뭐 그게 BTS가 됐건 K-팝 열풍이 됐건 뭐 좀 주목받는 것 같아서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저는 그 방탄소년단 취재하면서 이제 그때는 한국에 아직 귀국하기 전이었는데 그래서 얘기를 들었죠. 그리고 책도 지금 가져오셨는데 이 BTS 더 리뷰라는 이 책을 보이나요? 네. 이 책을 나온 지 한 2년 정도 네, 됐다고요. 네. 네네. 요즘은 BTS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굉장히 초기에 나왔던 책이고 그래서 아마도 미국에서 그때 공부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한국에서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BTS 현상 사실 한국에서보다 오히려 더 해외에서 더 빨리 시작이 된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우리는 네. 한국에 앉아서 잘 몰랐지만 맞아요. 알고 보니까 밖에서 대단하게 벌써 열풍이 정말 이렇게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는데 그거를 사실 현장에서 보신 셈이니까. 예. 사실 그래서 책을 쓴 게 있었죠. 그렇죠. 근데 한류 자체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류 뭐 K-pop 현상 이런 거 말하면 그게 한국 내에서 일어난 현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외국에서 벌어진 현상을 말하는 건데 저도 네. 미국에 가기 전까지는 좀 반신반의했었거든요. 뭐 K-pop이라 뭐 K-pop이 인기가 있다. 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그래? 이런 생각이 있었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맞아요. 몰라요. 네.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K-pop의 망은 아직 아니고 이런 이렇게 흥에 관한 과정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2007년도 뭐 그때 제가 유학을 갔는데 그때 뭐 소녀시대, 빅뱅, 투애니원 이런 것들을 다 봤고 강남스타일이 2012년에 빵 터진 거를 제가 진짜 거기 현장에서 바로 목격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현지 반응 기사라고 하나요? 네, 예, 네. 그것도 사실은 일간지 통틀어서 처음으로 썼었었고 그리고 이제 BTS 현상 같은 경우도 아마 우리나라에 보도되기 시작한 게 저는 2017년 뭐 18년 요 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사실은 2014년 정도에 네. 처음으로 뭐랄까요? 좀 느낌이죠. 네, 네. 초기인데 이거는 심상치 않은데. 맞아요, 맞아요. 아, 이 팀 잘 되겠다. 네. 뭐 이제 꼭 그게 상업적으로 이 팀이 뭐 진짜 대박이 나겠다 이런 것보다 뭔가 좀 새로운 게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진짜 감이거든요. 네. 네. 뭔가 초기라 그럴까 평론가로서 네. 그러니까 아니면 혹은 요건 좀 다르다. 기존에 있었던 거는 좀 다르다. 이런 네. 거를 느껴서 계속 좀 모니터링을 해왔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러다가 뭐 어떤 게 좀 다르게 느껴지셨는데요? 그냥? 제가 2014년에 이제 사실 저는 그 전에 이 BTS라는 팀이 데뷔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업계에 있다 보니까 들었었어요. 네. 방시혁 프로듀서가 준비를 네. 하고 있는 팀이 있는데 힙합을 베이스로 한 아이돌이 나온다. 네. 근데 당시에 이제 힙합이 한창 대중음악의 어떤 주류로 진출을 하면서 이제 이런 기획들이 시도가 되고 있었을 때예요. 뭐 네. 빅뱅도 있었었고 네. 당시에 뭐 BAP, 뭐 블락비 이런 팀들이 비슷비슷한 생각들을 갖고 있을 때인데 저는 이제 제가 원래 힙합 이런 책도 썼었고 이제 그런 대중음악 평론을 계속 해왔던 사람으로서 이 힙합이 뭔가 이 K-pop 혹은 아이돌 산업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까 했던 것에 좀 주목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궁금했던 거죠. 그러니까 BTS라는 팀 자체에 대해 궁금했다기보다는 이게 전반적으로 K-pop 씬을 어떻게 새롭게 바꿀 수 있을까? 왜냐하면 아 이게 좀 잘못하면 이해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힙합이라는 장르가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아이돌이라는 그 산업과는 굉장히 다른 곳에 그렇죠. 위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힙합은 거리에서 출발하는 음악이고 그 아티스트에 되게 어떤 진정성이라든지 솔직함이라 그러든지 그들의 뭐 출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지역성이라 그러든지 네. 근데 이 K-pop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아시겠지만 그렇죠. 굉장히 정돈되고 통제되고 만들어진 진짜 만들어진 음악이에요. 네. 프로듀서가 뭐랄까요? 다양한 어떤 기술을 동원을 해서 기획을 잘 그렇죠? 해서 그렇죠. 기획을 잘 해서 네. 만들어진 음악인데 그럼 힙합과 이 K-pop이 섞인다 그러면 사실은 좀 어색한 동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한편으로 굉장히 어색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 이게 잘하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K-pop이라는 것의 뭐랄까요? 한계 같은 것들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제 나름대로 좀 주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BTS라는 팀이 네. 나온 거죠. 네. 그런데 그게 2014년이었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 이제 그 매년 K-pop 축제가 있어요. K-콘이라고 하는. 네. 네. 거기에 이제 라인업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걸 보고 그냥 궁금했죠. 뭔가 뭔가 좀 새로운 흐름인 것 같은데 한번 가서 좀 반응을 볼까 하고서 그냥 진짜 호기심에 그 공연을 보러 갔는데 너무 새로웠어요. 일단은 BTS가 당시에 거의 무명에 가까웠는데 네. 이미 너무 열광적인 팬들이 그러니까 그 숫자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열광적인 팬들이 거기에 BTS를 보러 이렇게 쫙 줄 서 있는 모습을 봤는데 네. 그게 약간 뭐라 하죠? 이게 약간 계시 같은 느낌? 야, 이거 뭔가 새로운 것 네. 같은데? 왜냐면 그 팬들이 단순히 뭐 많다 이런 걸 떠나서 너무 열정적이고 네. 그리고 제가 일일이 막 인터뷰도 해보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본인들이
본인들 스스로도 이게 되게 새롭다. 그리고 이 팀은 정말 다르다라는 막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네. 지금도 사실 아미하면 굉장히 그렇죠. 열정적이고 네. 굉장히 뭐랄까요? 좀 수준도 높고 이런 팬덤으로 유명한데 당시에 제가 이미 그 좀 단초를 봤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뭔가 좀 다르다. 기존에 있었던 뭐 우리가 제가 알고 있었던 K-POP 팬덤, 한류 팬덤과 다른 뭔가 굉장히 내가 이 BTS의 팬이라는 걸 굉장히 자각하고 있는 혹은 굉장히 의식하고 자랑스러워 네, 자랑스러워하고 네, 네. 그리고 뭔가 그 구별짓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 이거는 기존의 K-POP과 달라. BTS는 기존의 K-POP 밴드와 달라.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것이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실이든 아니건 간에 그들 스스로 굉장히 그걸 믿고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의식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뭔가 확신을 갖고 네. 주목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그 뒤로부터 한 3년이 지나고서 그렇죠. 드디어 이제 세계적인 네. 스타의 네. 반열을 올랐는데 네. 네. 그러면서 근데 이제 당시만 해도 BTS 현상이 뭐야? 도대체 그거의 핵심이 뭐지? 뭐 그들의 음악이 뭐가 달라? 이런 거를 다 모를 때라서 이게 기사 같은 것도 별로 나오는 게 없었고 네.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하셔서 제가 그간의 미국에서의 경험담 네.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네. 책으로 한번 내보겠다라고 네. 생각한 게 네, 이 책입니다. 아, 네. 책 소개가 엄청 길어졌네. 아, 책 잘라, 소개였나요? 적당히 편집해 주시고 아, 네. 아니 저는 되게 저도 이제 이 책을 보고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네. BTS 사실 저도 그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이 아니라 저 중국에 있었잖아요. 저는 중국에서 중국에 유학와 있는 태국 아이한테 방탄소년단의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모르고 있을 때였는데. 중국에 유학 온 태국 네. 친구한테. 네. 근데 그 친구가 방탄소년단을 알더라고요. 그리고 노래도 너무 좋고 좋다고 해서 이름이 방탄소년단이야? 그냥 그러고 참 신기하다. 그냥 네. 그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는 이제 아 그때 걔가 얘기한 그 방탄소년단이 바로 이런 애들이었구나를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이미 한국에서의 유명세 한국에서의 그 지명도에 비하면 이미 외국에서 아는 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네. 신기해요. 그렇게 해외에서 사실은 아직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저희 언니가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네. 50대 언니가 네. 걔네 뭐니? 막 이러면서 막 뉴스고 막 계속 나오니까 네. 그래서 언니 한번 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막 멋있었던 그런 이제 그 무대 같은 거를 다 이제 얘기해 주면서 야 걔네 너무 뭐 멋있고 뭐 하나를 봤는데 이게 수준이 너무 다르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아직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보다 오히려 이렇게 세계에서 이렇게 대단하다고 평가를 받는 거를 뭐길래 그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많아요. 갑자기 왜 목이 막 잠기지? 네, 너무 네. 화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갑자기 목이 죄송합니다. 네. 뭐라 그러지? 오히려 이 한류라든지 뭐 BTS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한국 문화의 어떤 국제적인 존재감이나 이런 활약 같은 거는 오히려 국내에서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네. 저평가가 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그룹이고 되게 굉장히 흔한 네, 또 네. 하나의 K-POP 그룹 중 하나고 그리고 늘 우리가 공기처럼 그러니까 뭐 TV만 틀면 나오는 어떤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 맞아요. 스스로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뭐랄까 우리가 뭐 국뽕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아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 스스로 오버하는 게 아닐까? 네, 외국에서는 사실 별거 아닌데 네, 우리 스스로 오버하는 게 아닐까? 그런 마음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방어 기제 같은 거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네. 스스로 좀 뭐랄까 좀 나는 너무 그걸 과장하지 않을 테야. 우리 스스로. 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 주변에도 많아요. 뭐 진짜 그래? 대단해? 뭐가 대단해? 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말로 딱 설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단하다라는 인식을 하기 전에 이미 팬들은 환호하고 있고 뭐 막 공연장은 매진되고 있고 어떤 하나의 느낌이고 에너지의 영역인데 이거를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뭐 저도 평론가입니다만은 평론가라는 사람들이 아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이렇다. 그 제가 책에도 그런 말 써놨어요. 어떤 것 때문에 인기가 많다라고 하는 말은 대부분 믿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런 거는 대부분 그냥 벌어진 사후에 것, 네, 네 사후에 그럴 듯하게 사실은 말해놓은 거예요. 저도 그럴 듯한 분석을 하나를 더 덧붙이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딱 떨어지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좋아하는 이유가 다르고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뭐 꽂힌다 그러죠. 꽂히는 이유도 다 다르고. 네, 그래서 이유는 정말 다양한데 확실한 거는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그거죠. BTS란 그룹이 그만큼 매력 있고 네. 사람을 끌어들이는 끌어당기는 어떤 그런 매력. 네, 그런 흡인력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여러 사람이 다양한 나라에서 좋아하고 다양한 문화권 인종이 다 아우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면 그건 분명히 보편적이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보편성의 매력이 있다. 그 나머지는 각자 진짜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그쵸. 음악을 들으면서 각자 또 딱 꽂히는 게 달라요. 네. 진짜 네. 가사도. 네. 네. 맞아요. 네. 참 그래서 그 지난주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딱 일주일 전인데 이제 그래미상 시상식이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월요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상당히 많이 기대를 했었죠. 네. 상을 그래도 후보에 최초로 올랐는데 상을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사실 많은 분들이 하셨을 텐데 이제 상을 받지는 못했고 네네. 그렇지만 거기서 사실 후보에 오른 것 자체도 처음이긴 그렇죠. 했죠. 네, 한국 가수로서 그래서 그것도 대단하고 이제 단독 무대도 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뭔가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 못 받았지?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한번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이니까 네.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한번 그런 얘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아무래도 우리 관심이 일단은 네. BTS라는 걸 가운데 딱 놓고 맞아요. 나머지를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네. BTS가 왜 못 받았을까? 이렇게 이제 질문이 들어가기가 쉬워요. 아무래도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실 때 네. 물론 이제 그 언론의 속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못 받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쓸 수밖에 네. 없죠. 우리 네. 뭐 제가 비유를 늘 비슷하게 듭니다만 네. 노벨 문학상도 맞아요. 사실 우리가 맡겨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마치 아니 무슨 상을 맡겨놓은 그쵸, 건 아니지.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다. 입장에서는 뭐 우리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그렇죠. 맞아요. 그래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래미가 이렇게 BTS를 주려고 늘 대기하고 있는 건 아닌데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맡겨둔 상 찾아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못 받으면은 이게 못 받은 게 이변이 돼서 기사가 BTS 수상 불발. 네. 근데 불발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상을 네. 못 받은 거지 네. 뭐 수상이 불발됐다는 건 좀 애매한 표현이에요. 네. 그리고 뭐 네. 수상 실패 그것도 사실은 실패도 좀 네. 그렇죠. 네. 왜냐면 이게 이 그래미가 뭐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지만 그 권위를 또 인정을 굉장히 받고 있고 그런데 그 제가 이제 이 오스카 영화에서는 오스카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 이 오스카를 만드는 단체랑 그 아카데미랑 이 그래미를 만드는 레코딩 아카데미랑도 거의 뭐랄까요 취지라고 네, 할까 네. 그 구성 성분들이 비슷해요. 근데 미국에 수많은 상이 있고 뭐 유럽에도 수많은 상이 있지만 오스카로 따지면 가령 뭐 배우, 뭐 작품, 아카데미, 그래미로 따지면 뮤지션들을 봤을 때 우리가 그 프로필 같은 거 뮤지션들이나 배우들 찾아보면 네. 그래미 3개 3번 후보에 올랐던 아티스트. 뭐 3-time Grammy nominated 아티스트. 이런 말도 있고. 뭐 오스카도 뭐 5-time 네. 오스카 nominated 뭐 actor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뭐 두 번 올랐으나 둘 다 떨어진 아티스트, 세 번 올랐으나 모두 고배를 마신 배우 이런 네.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 오스카나 이 그래미는 오른 것 자체를 기념을 하는 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 그 상을 받은 아티스트들 보면 저 사람이 왜 받았지? 싶은 게 많아요, 솔직히. 누구라고 말하면 그분에 대한 모욕이 되니까. 네. 네. 아니, 진짜 그런, 막 그런 글도 있어요. 특집 기사에 네. 이 사람이 받았어야 된다. 막 이거를 연도별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누가 받냐는 거는 사실
거기에 뭐 수많은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 사람들이 네. 어떻게 생각했냐를 우리가 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네. 누가 봤냐 못 봤냐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좀 엑스트라한 거, 그러니까 좀 추가적인 거라고 볼 수 있고 네. 사실은 거기에 후보에 올랐냐, 후보로서 고려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BTS의 이번 그 어떤 그래미의 뭐 퍼포먼스나 수상을 못했지만 후보에 오른 것도 우리가 그래미의 최초의 후보로 올랐고 어찌됐건 그 산업에서 인정을 받았다. 주목을 네. 받았다라는 그 것까지가 딱 중요한 거. 것까지가 성취예요. 근데 이게 네. 갑자기 당일날 그쵸. 상을 못 받으면 실패가 될 수는 없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저는 굉장히 단순한 논리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거를 이렇게 잊으시기가 쉬워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못 받은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사실 답은 없죠. 그렇죠. 네. 이제 보시는 분에 따라서 이게 아 뭐 인종적인 한계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미가 아직은 좀 보수적이라 이런 K-팝이나 뭐 네. BTS 현상에 대해서 우리만큼 대중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 대응하지 못한다, 따라잡지 네. 못하고 있다, 뭐 이게 지체 현상 같은 게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한 뭐 해석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 못 받은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왜 못 받았는지는 사실 뭐 저희 너는 뭐랄까 큰 관심은 아닙니다. 아, 팬들 네. 입장에서 보면 팬들 굉장히 입장은 그렇죠. 아쉽고 네. 막 네. 분노되고 내가 네. 뭐 그래미를 이거 가만 안 두겠다. 그렇죠. 이런 분들도 있어요. 네. 뭐 앞으로는 뭐 그래미를 뭐 보이콧하겠다. 뭐 다 뭐 일리가 있고 이해가 되는 건데 사실은 뭐 못 받았다고 저는 그 BTS에 대한 뭐 인정이라든지 그들에 대한 평가가 깎이는 거라고 보진 않기 때문에 네, 네. 아쉽지만 네. 오히려 더 좋은 어떤 기회, 더 네. 좋은 상을 위해서 뭐 이번 한번 네. 아쉽지만 뭐 네, 접었다. 네. 네. 이렇게 보면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래미에서 이게 사실 그 전에도 계속 그래미에 참석하고 그랬는데 맞아요. 계속해서 이제 참여하는 어떤 그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 게 이게 보이잖아요. 네네. 딱 보면. 근데 이번에는 정말 단독 무대를 작년에도 무대를 하긴 했지만 그거는 자기 노래를 한 게 아니라 남들이랑 같이 하는 합동 무대였고 자기 노래 아니었고. 근데 이번에는 단독 무대 다이너마이트를 했단 말이죠. 그것도 순서가 그거 보느라고 엄청 많이 기다렸겠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맨 끝에. 예.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굉장히 이거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걸 보여주는 방증인 것 같기는 맞아요. 해요. 네. 이번에 제일 사실 팬들이 분노한 게 그거죠. 마지막에서 뒤에 공연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네.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그죠. 아니 그 2시간 거의 3시간 가까운 거를 중계 방송을 이제 처음부터 쭉 보시는 쭉 분들은 봤는데, 네. 중간에 계속 사회자가 그럽니다. BTS coming up. 그러니까 다음 순서 BTS인데 다음 순서가 다음 순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 순서가 2시간 뒤입니다. 네. 근데 이게 아마도 이제 BTS 때문에 처음 그래미를 혹시 보셨거나 네. 아니면 이런 미국 시상식 포맷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게 그냥 장난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우리를 지금 이게 놀려먹는 거야? 네. 이거 진짜 이거 모욕적인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늘 그렇게 합니다. 원래 네, 네. 예, 시상식이라는 게 그 헤드라이너거든요. 네, 네. 제일 중요한 아티스트가 이제 맨 뒤에 나온 아티스트를 계속해서 사실은 네. 그 방송 입장에서는 믿기죠. 방송 잘 생리를 아시는 분들이니까. 네. 너무 연식이 드러나는 말입니다. 우리 80년대 그 조용필은 맨 마지막에 나온다. 그러면 그럼요. 당연히 진행자가 네. 자 여러분 계시면 네. 앞으로 네. 조용필 씨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그쵸. 잡아두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BTS가 이 그래미뿐만 아니라 그동안 뭐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라든지 빌보드 뮤직 어워드들도 에서도 그런 역할을 맨 마지막 두 번째. 근데 이게 왜 또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냐? 그러니까 이게 맨 마지막은 또 약간 그들 나름대로 거장이라든지 네. 원로를 원로나 뭐 이렇게 네. 좀 기려줄 네. 사람들을 배치를 하고 그 마지막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청률을 쥐어 짤 수 있을 때까지 쥐어 짜고 다 활용하고 네. 뭐 기분 나쁘신 분들 있겠지만 이용해 먹고 네. 네. 마지막에 이제 BTS를 소개하고 이제 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산업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이에요. 그쵸. 뭐냐면 네. 특히 이 그래미가 어쨌든 이 방송사가 방송을 하는 이 네. 시상식 중계 포맷입니다. 근데 빌보드 뮤직 어워드도 마찬가지고 MTV도 마찬가지고 지금 거진 뭐 한 10년 내내 시청률이
이 시상식 시청률이 곤두박질을 치고 있어요. 네. 매년 눈에 보이게 이 레이팅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방송국 입장에서는 엄청 그쵸.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딱히 무슨 묘책이 없어요. 매년 라인업도 바꾸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는데도 이 시청률 하락을 막을 수가 없는데 그나마 지금 최근 몇 년간 네. 빌보드 뮤직 어워드라든지 이런 곳에서 BTS의 특수를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시청률이 그 떨어지는 폭이 굉장히 완만했어요. 아, 네. 네, 이미 검증된 카드인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리미 입장에서도 아, 이 또 한번 또 BTS라는 그룹의 네. 한번 덕을 보자라는 네. 마음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게 이제 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를 무슨 미끼로 활용했느냐, 짜증 나는 거죠. 시청률 셔틀로 야. 썼느냐 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역으로 보시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고 뭐 팝음 그게 어떤 자기 중심부, 이 메인스트림을 뭐 100년 그렇죠. 가까이 네. 유지해온 나라인데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국 가수에게 그들의 가장 인기 가수라는 인정을 그쵸. 내주기가 그 마뜩치는 않습니다. 네. 네, 그들의 어떤 사고방식을 봤을 때는 언제든 뭐랄까요 자국 스타가 주목받고 대우받기를 바라고 있을 텐데 지금 그들 입장에서는 마땅한 카드가 없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이렇게 BTS처럼 어마어마한 팬덤을 TV 앞으로 끌어들일 수 있고 공연장으로도 끌어들일 수 네. 있고 이럴 수 있는 카드가 그들 입장에서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지금 BTS의 존재가 우리가 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럼. 크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탑 뮤지션들의 상업적인 어떤 파워, 네. 포텐셜을 능가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기분은 나쁘지만 네. 한편으로는 씩 좀 웃어도 좋을 네. 수 있는 네. 그만큼 인정을 받고 그렇죠. 있다는 거니까. 네. 어쨌든 분노한 팬들의 댓글을 제가 좀 봤는데 이해도 되면서 네. 그래서 사실 아리아나 그란데하고 레이디 가가 레인 온 미가 사실 그 부문에서 상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쪽이 이제 원망스럽고 그런 심리도 저는 이해가 가긴 해요. 근데 사실 거기다가 쏟아붓는 거는 사실 좀 방향이 네. 근데 어쨌든 네.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그렇죠. 네. 네. 최고인데 우리 네. 팬들한테는 최고잖아요. 그냥. 네. 그리고 또 네. 이게 있어요. 그래미라는 시상식이 다른 시상식과 다르게 그들 나름대로는 이 대중적인 뭐 성과나 기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그냥 본인들의 음악 뭐 그 심사위원들이 생각했을 때 그 어떤 해당 그룹의 음악적인 뭐 성과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다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우리 생각엔 아 다이너마이트가 이렇게 지난 한 해를 완전히 진짜 휩쓸었는데 이걸 안 준 건 인종차별 아니겠느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확실한 거는 인기가 있다고 꼭 받는 거는 아니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떤 곡이 뭐 수상을 했고 하는 거는 뭐 그 자체로 영광이지만 네. 그게 받았다 그래서 뭐 그건 1위고 나머지는 그렇죠. 2, 3, 4위 네. 이렇게 볼 수는 거죠. 없거든요. 네. 예, 예술적인 평가라는 그렇죠. 거는 우리가 네. 다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아쉽지만 네. 네. 어쨌든 계속 뭐 관련된 기사도 조금씩 나오고 계속 그 후폭풍이 아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직도 지금 분노가 네, 가라앉지 네. 않고 있어서. 완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이제 책도 썼고 했기 네, 때문에 네. 뭐 저 DM이나 메시지 같은 게 이메일이 많이 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곳에 네. 대해서 좀 분연히 이렇게 말을 해달라. 물론 제가 말도 했습니다. 사실 네, 제 라이브 네. 방송에서. 네. 그런데 이제 그걸로는 이제 성에 아직 안 차는 분연 거죠. 좀 분연한 정도가 좀 모자랐나 봐요. 제가 막 침을 튀기고 했어야 되나 봅니다. 근데 네. 침착하게 했더니. 네. 네. 그런데 뭐 제가 이제 너무 속상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뭐냐면 아 뭐 그런 분들 중에 뭐 이제 그래미 진짜 너희는 뭐 끝이야. 뭐 이제 더 이상은 안 봐. 뭐 레코딩 아카데미 너희는 진짜 완전히 스스로를 뭐 권위를 깎았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좀 영리하게 이 투트랙 전술을 갖고 있어야 된다. 뭐냐면 제 나름대로 호칭을 붙이자면 네. 그 뭐라 그러지? 아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태도를 바꾸는 거죠. 네. 태세 전환. 태세 전환. 네. 맞습니다. 네. 네. 태세 전환의 마인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네. 뭐냐? 받을 때까지는 그래미가 권위가 있으면 좋습니다. 네. 네. 우리가 네. 그래미를 또 인정을 해주고, 그렇죠. 그들
뽑으시는 그 심사위원들에게 우리가 굉장히 또 어필도 하고 우리가 BTS나 뭐 K-팝의 어떤 음악적 성취를 또 계속 알리고 네. 뭐 해야 되지만 또 못 받으면은 비판도 했다가 다시 또 이제 시상식 시즌이 돌아오면 다시 또 권위를 또 인정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있는 애초에 있는 권위가 뭐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건 그쵸? 아니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후보에 왜냐하면 그래미라는 시상식의 가치를 또 갑자기 낮춰버리면 후보에 올랐다는 사실도 이제 영예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모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영리하게 네, 이중적인 플레이를 할 것 같다. 태세 전환하는 마인드. 네, 아미 입장에서는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 네. 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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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에 그 그래미에서 그래서 이제 그래미가 상당히 여러 부문을 시상을 하잖아요. 정말 여러 부분의 상이 있는데 이제 클래식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클래식 쪽은 사실 그 이렇게 전체 중계하는 거기는 나오지 않고 미리 이제 다 발표를 하고 하는데 그 누구죠? 갑자기 용재훈이에요. 아, 네. 네. 리차드 용재훈이 이제 물론 한국 국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하고 굉장히 인연이 많은 그럼요. 음악가고 그래서 리처드 용재훈이 클래식에서 그게 기악 부문 솔로 네. 부문에 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보셨겠지만 네. 용재훈이의 인터뷰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그 BTS에 대해서도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올랐는데 수상 후보에 올랐는데 수상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물론 수상을 너무 바랐지만 사실은 그들은 이미 상을 받은 것이다. 대중 사랑이라는 상을 받았다. 이미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미 대중 사랑이라는 상을 받았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네. 인상적이었어요. 네. 용재훈의 호감도가 또 네. 많이 또 올라갔습니다. 네. 아니, 네. 일단 리차드 용재훈이도 근데 그 또 하나의 또 그렇죠. 또 성과죠. 네. 왜냐면 한국계 네. 뮤지션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비올리스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솔로 퍼포먼스에서는 맞아요. 솔리스트는 네. 뭐 잘 아시지만 피아니스트, 뭐 바이올리니스트들이 그렇죠. 이렇게 주목을 받는데 네. 비올라로 그 부문을 수상한 그렇죠.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네. 일이라서 맞아요. 그렇고 또 리차드 용재훈 일이 그 제가 찾아봤더니 고향이 그 워싱턴주의 네. 세퀌임이라는 도시인데. 네. 제가 살았던 시애틀과 아주 가까운데 제가 그 도시를 너무 좋아합니다. 아, 제가 여름마다 휴가를 가는 놀러 가서 쉬다 오는 도시예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엄청 작거든요. 제가 네, 네. 마을 시작과 끝이 이렇게 한 번에 보일 정도인데 야, 그 작은 도시에서 인물이 나왔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는데 리차드 용재훈이라는 세계적인 비올리스트가 나왔다니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근데 반가우셨군요. 맞아요. 뭐, 쓸데없이 네. 저 혼자만의 반가웠는데 어쨌든 뭐 조수미 소프라노 그리고 네. 뭐 그러니까 음악가로서는 지금 두 번째지 않습니까? 네. 전체로 네. 보면 세 번째인데 클래식 음악에서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뭐 큰 성과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그래미 시상식이 대중음악에 좀 포커싱이 네. 맞춰 있으니까 아까도 네. 말씀하셨지만 클래식 부문은 중계도 안 해요. 네, 중계 안 하고 미리, 먼저 미리 다 상을 줍니다. 그래서 네. 나중에 글씨만 나오고 네. 웹사이트에 그 자료만 네, 올라가는데 네. 부문이 진짜 많죠. 네, 86개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미 막 그래미 좋은 거 좋은 네. 거 권위 있는 거 정도까지는 알지만 정말 그래미 어떻게 생겨난 건지 뭐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미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좀 쉽냐면 원래 이제 오스카 시상식이 있었죠. 오스카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오스카 아카데미 시상식이라는 게 오래전부터 있었고 근데 이제 그 혹시 할리우드 가보셨습니까? 못 가봤어요. 아 그래요? LA는 가봤는데 그 할리우드에 보면 워크 오브 페임이라고 네. 사람들 이름이 이렇게 새겨진 네네. 이렇게 별표 네. 같이 해서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네네. 새겨진 게 있어요. 뭐 손 찍어 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처음 만들어지고서 이렇게 봤더니 미국 그 산업에서 그걸 봤더니 음악인들이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할리우드를 빛낸 이 미국 음악 대중문화 산업을 빛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모아놨더니 의외로 뮤지션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음악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당시 뭐 중요하다는 생각을 별로 그렇죠. 안 했던 음악에 대해서 아 우리가 이게 중요한 산업이라는 생각을 좀 적게 했던 거예요. 영화에 비해서. 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음악 관계자들이 모여서 우리도 이제 상을 만들자. 네. 예, 그래서 이제 58년이죠. 예, 네.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제정이 된 상인데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 인싸들의 상입니다. 예, 이거는 애초에 만들어진 그 주체들도 뭐 각 그 유명한 레코드 업계 네. 사장들, 네. 뭐 임원들, 뭐 그 엔지니어들, 작곡가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상을 제정했고 그래서 이 안에 이 아카데미 레코딩 아카데미라는 회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실제로 그 소위 말하는 인싸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일정 음반의 곡의 작업에 직접 참여했던 인물, 어. 네 그리고 뭐 직접 가수로 활동했던 사람들이라든지 네. 뭐 네. 작곡가, 편곡가, 프로듀서, 엔지니어 그래서 음악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인싸들이 모여서 상을 만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 성격 자체가 자신들의 음악 산업 그러니까 미국 음악 산업을 자축하는 자리예요. 네. 그래서 상 부문이 많은 겁니다. 네, 가급적이면 네. 많은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싶은 거죠. 예, 네. 막 분을 막 작게 나눠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좋은 음악들에게 되도록이면 골고루 상이 돌아갈 수 있게 왜냐하면 이게 무슨 1등을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그들의 어떤 한 해의 성과를 기리는 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좀 폐쇄적일 수 있죠. 네. 기본적으로 네. 미국을 위한 상이고 네. 미국 대중음 자신들의 어떤 뭐랄까요 인싸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가 기려야 될 음악 좋은 음악 이런 거니까 아무래도 잣대가 보수적이에요. 이게 뭐 대중들이 인기상을 뽑고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보수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미국 내 인종 구성도 그렇고 음악계를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인들이 많고 네. 그러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활동해 왔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중년 이상의 그 중년 이상 백인 네. 그리고 남자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음악 좋은 음악을 보는 기준이라든지 음악 산업을 바라보는 것들이 좀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수적이라는 게 뭐 우리가 정치에서 말하는 보수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한마디로 좀 느립니다 이 아저씨들이. 그러니까 이 흐름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느려요. 그러니까 자기 뭐랄까요 이 나이 드신 중년 어르신 남성들이 봤을 때 아 이거는 뭔가 새로운 거야. 뭐 감동을 주는 거야. 이런 거를 느끼기까지가 오래 걸려요. 네. 그들에게 네. 다가오기까지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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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힙합 같은 음악이 그렇죠. 70년대 네. 말부터 인기가 있었는데 80년대 말이나 돼서야 장르 음악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네. 그래미에서. 네. 그리고 실제로 아직까지도 뭐 소위 앨범 오브 더 이어라고 하는 최고 중에 최고의 상에서 아직 힙합 음악이 받은 적이 없죠. 네. 그러고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앨범 오브 더 이어도 있고 상이 굉장히 그게 주로 아 이게 제일 중요한 상이야 라고 하는 게 올해 앨범도 있고 올해 레코드도 있고 올해 노래 올해 송 송 오브 더 이어 그것도 사실 굉장히 헷갈려 하거든요. 그거를 지금 생각난 김에 네, 아, 그렇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평생을 설명해왔지만 늘 물어보시네요. 맞아요. 아니 저는 압니다. 전 공부했어요. 아, 전 몰라요. 네. 아니 근데 좀 이해가 가는 게 네. 이게 앨범, 레코드, 송이라는 게 그거 같은 거 아니야?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앨범이라는 거는 진짜 그 앨범 통틀어서죠. 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앨범, 하나의 그 음반이 음반 하나. 얼마나 네. 완성도가 있느냐라는 걸 평가하는 건데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가 이 앨범을 만드는 데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쵸. 다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네. 프로듀서, 가수. 그러니까 그들 모두에게 줍니다. 네. 제작자, 아카데미로 말하면 올해 영화, 베스트 네. 픽처 같은 거죠. 그 전체에게 다 그러니까 상이 돌아가는. 품상 같은 거. 맞아요. 네. 상이 돌아가는 거고. 올해 레코드는 여기서 레코드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원래는 미국에서 음반이 싱글 레코드였어요. 옛날에. 네. 네. 옛날에는 A면의 한 곡, B면의 한 곡.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뭐 한 면에 뭐 지금은 이제 그마저도 없지만 네. 예, 우리가 LP로 따지자면 한 면에 뭐 다섯 곡 뒤에 다섯 곡 해서 열 곡이 들어가는 이런 체제가 아니라 예전에는 딱 한 곡씩 들어가는 거죠. 네. 싱글 레코드라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때 유래한 개념이에요. 뭐냐면 그 한 곡에 대한 상이에요. 근데 그 한 곡도 어떻게 보면 작곡가가 있고 프로듀서가 있고 연주가가 있고 엔지니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이 한 네. 곡에 대해서. 한 곡에 대해서. 네, 한 곡에 대해서. 그럼 송 오브 더 이어는 뭐냐? 네. 여기서 송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송은 단순히 노래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우리가 악보에 그려진 곡을 말하는 겁니다. 곡.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노래가 녹음된 어떤 예술을 떠나서 그 곡이 곡,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네. 악보로 표현할 수 있는 멜로디 자체. 그렇죠. 멜로디 네. 자체, 가사 자체가 있죠. 네. 그래서 딱 그것만 떼어나서 송라이터, 네. 작사 작곡가에게 주는 상입니다. 이 네. 곡이 그 자체로 얼마나 완성도 있는지를 예, 시상을 하는 부문이에요. 네. 그래서 뭐 기술적인 거 필요 없고 그쵸. 뭐 그게 네. 얼마나 연주가 잘 되냐 이런 걸 다 떠나서 이게 곡 자체로 얼마나 좋으냐 그게 송이고 이 노래가 전체적으로 어떤 완성도를 갖고 있느냐 레코딩으로서 녹음으로서의 곡 한 곡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레코드 오브 더 이어. 네. 이 레코 여러 노래가 네. 모아진 앨범 전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앨범 오브 더 이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송 오브 더 이어 상을 이제 어떤 가수의 노래가 받았더라도 그 가수가 이 노래를 작곡 작사하는데 참여하지 않았으면 그 가수는 상을 받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아. 그 송 오브 더 이어는 작사 작곡가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 사람들이 네. 왜 올라왔지? 그쵸.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뭐 본인이 직접 본인이 만든 했을 곡이면 경우에는 이제 봤죠. 올라오죠. 네. 그래서 앨범 오브 더 이어 같은 경우도 그 뭐 전혀 평소에 익숙치 않은 뭐 나이든 아저씨가 그쵸. 와서 상을 받아가고 그래요. 네. 왜냐면 그분이 네. 레코드 프로듀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기억이 나는 게 90 몇 년이었는데 그 보디가드 영화 네. 기억나시죠? 네. 사운드 트랙 네. 기억나시죠? 네. 그게 휘트니 휴스턴의 엔다. 뭐, 네, 엔다. 네. 아우 노래 잘하시네. 네. 엔다로 유명한 네. 엔다이아로 유명한 그, 웬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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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곡이 사운드 트랙이다 보니까 네. 거기 안에 참여한 가수가 한둘이 아니고 작곡가도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곡이 그 앨범이 그 사운드 트랙의 앨범 오브 더 이어를 받았어요. 아, 그래요? 그랬더니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 상을 받으려고. 돌아가면서 얘기하는데 네. 저 사람이 뭘 만든 사람인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을 왜 나왔는지 그러니까 그만큼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를 하는 경우에 네. 그들이 다 상을 받는 경우가 있죠. 네. 그렇게 설명을 그렇구나. 해주시니까 확 이제, 네. 이제 이해가 됩니다. 네. 우리 그때 아카데미에서도 기생충이 맞아요. 그때 작품상을 받았을 때 맞아요. 프로듀서가 네. 네. 그 이미경 이미경 네. 부회장님 CD, 처음 보시는 네. 분들이 그쵸, 맞아, 저 사람이 뭔데 상을 받았지 이러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네. 네. 그 제작자까지도 제작자. 주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프로듀서가 아니고 제작자인가 보다. 프로듀서는 따로 있었나요? 갑자기 생각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 영화사 제작자가 또 따로 있었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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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그 투자자로서의 맞아요. 프로듀서, 익제큐티브 프로듀서로서 예, 받으신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작품상으로 생각하면은 딱 이해가 되네요. 맞아요. 네, 아카데미 작품상. 그래서 올해는 올해는 앨범 오브 더 이어가 테일러 스위프트의 포클로어였나요? 예, 그리고,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레코드 오브 더 이어가 누구였죠? 빌리 아일리시였죠. 네. 빌리 아일리시였고 그 송 오브 더 이어는 I Can't Breathe. 네. 허. 네. 허. 네. 네. 근데 전부 여성 가수의 곡이었어. 지금 뭐 네.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의 최근에 뭐랄까 몇 년간 뭐 그들의 어떤 뭐 시대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여성 아티스트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왜 하필 여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남성 아티스트들도 훌륭한 음악을 만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여성 아티스트들도 훌륭한 음악을 만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단지 이제 어떤 성별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사실은 이 사회가,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게 대중과의 어떤 교감인데, 네. 지금 대중들이 궁금해하는 것, 혹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혹은 뭐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회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 대중음악이 사회 반영인데 근데 사실 지금 뭐 미국 사회를 봤을 때 미국 사회에서 이게 문제다라고 할 수 있고 뭔가 궁금하다라고 할 수 있고라고 하는 것이 지금 크게 보면 인종적으로는 네. 흑인 아프리칸 아메리칸들 그리고 성으로 보면 여성들이 네. 어떤 이 주제를 쥐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성 아티스트들이 뭐 좋은 노래를 발표해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덜 궁금해하는 거죠. 그들의 목소리에. 사람들은 보다 더 여성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길 바라고 그들이 어떤 뭐 그동안 뭐 차별을 받아왔고 네. 그들이 이 사회에서 살면서 어떤 걸 느끼는지에 대해서 더 흥미가 있어요. 네. 남성 뮤지션들의 네. 이야기에 비해서는. 네. 마찬가지로 뭐 지금 미국 사회 몇 년째 BLM 관련해서 아직도 문제가 있고 계속 블랙 라이브스 매터. 그렇죠. 네. 블랙 라이브스 매터. 네. 흑인의 인권도 소중하다. 근데 이런 시대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에 관련한 음악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네. 그리고 더 많은 흑인들이 목소리를 내고 분노하고 또 그들이 평소에 그동안은 해오지 못했었던 기회가 없어서 마이크가 주어지지 않아서 하지 못했던 말들을 정말 이제 과감하게 가감 없이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준도 높아지죠. 네. 네. 그만큼 양도 많아지고 네. 그리고 사람들도 아 이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새는 정말 이 마이크가 네. 딱 그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네. 미국 대중음악 산업계가 그동안 너무나도 오래 굉장히 남성 중심이었고 네. 백인 중심이었고 맞아요. 네. 그게 아직도 완전히 해소는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강한 목소리를 내기 네. 시작하는구나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네. 편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Song of the Year가 사실 저는 잘 모르던 노래였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그래미 상 받은 걸 이렇게 찾아보고 하다가 그거는 아주 직접적으로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 그거랑 관련된 노래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아 이런 게 다 시대상을 반영하는 노래가 이제 상을 받았구나. 예. 그렇게. 그리고 이제 시상식 입장에서 보면 뭐랄까요? 그 미국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그게 이제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중음악 시상식이라는 것에서 어느 정도 그들에게 일말의 어떤 제스처를 네. 취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레코딩 아카데미 회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 몇 년간 뭐 이 화이트 그래미, 백인 위주의 그래미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많은 네. 노력을 사실 기울여 네. 왔죠. 몇 년 전부터는 여성 심사위원들 그리고 뭐 아시아계나 다양한 다른 민족의 심사위원들을 많이 보강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뭐 K-팝이라든지 네. 다양한 음악들의 조금 더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아직 뭐 갈 길은 멀어 보여요. 갈 길은 멀어 보이지만 분명히 이제 그들도 의식하고 있고 변화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우리라는 건 이제 한국인 네.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앞으로 기회가 저는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BTS도 있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만든 음악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봤을 땐 그냥 외국 음악일 뿐이지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열린 그 태도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네. 네.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네. 사실 그 그래미 이번에 수상작들 이렇게 보니까 왜 앤더슨 팩이라는 아티스트가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한국과의 인연을 생각하면 이 사람도 인연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렇게 주의 깊게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브루노 마스랑 같이 이제 실크 소닉인가요? 네. 근데 진짜 실크 같아요. 그냥 네. 노래가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 좀 아쉬운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미국 대중음악에서 좋은 음악이 나와도 네. 이게 알려질 수 있는 되게 통로, 뭐 창구가 네.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대중들이 딱 이게 느낌이 더 직접적으로 와 닿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래미에서 어떤 되게 위대한 뭐 훌륭한 퍼포먼스가 나와도 이게 네. 잘 화제가 좀 안 돼요. 그러니까요. 음악 네. 평론하는 입장에서 네. 좀 아쉬운 부분이고 네. 뭐 어떻게 보면 미국 대중음악이 예전만큼 그렇게 큰 힘이 없다 그런 것 같아요. 뭐 파워가 없다라고도 네. 생각할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네. 그와 반대로 보면 K-팝은 지금 급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걸 꼭 슬프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약간 제 세대 이게 팝을 들으면서 자라왔었고 네. 예. 그리고 뭔가 아직도 아 정말 뭐 들을 게 많다. 뭐 배철수 우리 그 DJ께서 네. 맨날 나와서 아 우리 팝을 좀 더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뭐 저는 이제 그런 뭐
그런 전도사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건 사실이죠. 사실 네. 왜냐하면 좋은 음악들이 많거든요. 네. 많고 네. 근데 아무래도 예전만큼 뭐 80년대로 따지면 뭐 마이클 잭슨, 그쵸. 마돈나, 네. 프린스 네. 이런 소위 말하는 뭐 거장 절대적인 어떤 영향력을 가진 거장의 느낌이 좀 네. 이제는 많이 없고 그쵸. 어떻게 보면 서로 개성이 강한 아티스트들이 여럿 있는 이런 좀 형국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는 좀 주목도는 좀 떨어지는 네.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만 해도 예전에는 정말 그래미 시상식 하면 그래미 노미네이션 됐던 곡들을 모아서 파는 음반을 맞아요. 매년 사서 들었거든요. 그래미 노미네이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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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걸 안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다른 음악을 더 듣게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래미 이거 보면서 아 내가 참 모르는 아티스트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 네. 근데 앤더슨 팩은 보니까 상을 많이 여러 번 받았더라고요. 네. 그래미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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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요새는 네. 그러니까 앤더슨 팩만 해도 네. 굉장히 유명한 가수고 그 음악을 잘하는 가수인데 네. 여전히 되게 그 누구야? 그쵸. 라는 분들이 많이 네. 있었는데 네. 아까도 비슷한 얘기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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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씀이신가요? 갑자기 무슨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약간 음악이 가요도 사실 그래요. 네, 그게 뭐냐면 맞아요. 좀 남의 취향? 그냥. 네, 그러니까 네. 음악은 예전에는 음악이 너의 취향이기도 하면서 나의 취향이기도 하고 그쵸. 좀 공감하는 네. 게 맞아요. 많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음악은 아무래도 예전보다 음악 방송 같은 게 많이 없어진 탓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각자 내가 좋아하는 취향. 음악을 네. 그냥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그쵸.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네. 듣는 게 많아요. 옛날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 뭐 음악 잡지 구독하고 맞아요. 네. 뭐 전설적인 DJ들 뭐 전영혁 전영혁 맞아요. 전영혁 네. 씨라든지 뭐 배철수 네. 씨 마찬가지고 김광한 그쵸. 뭐 이런 분들의 네. 방송을 듣고 자란 세대인데 그러면 사실은 음악이 그때도 뭐 모르는 건 똑같죠. 하지만 이 DJ들이 야 이런 게 되게 좋은 음악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틀어주면 아 나만 무식해지면 안 되나 싶어서 맞아요. 맞아요. 요거 모르면 내일 학교 가서 대화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억지로라도 한번 들어봅니다. 그러면 또 그러다가 보면 좋아져요. 왜냐하면 네. 그분들이 또 안 좋은 음악을 추천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들어보면 좋아지기도 하고 듣다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제 취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음악 취향이라는 게 나는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음악 취향이라는 건 서로 교류하고 남한테도 영향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내 취향을 찾아가는 약간 과정 같은 네.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요새는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조그만 지식이나 정보의 바운더리 안에서 계속 취향이 이렇게 재생산되다 보니까 저는 약간 그래서 표현을 취향의 개토화라고 합니다. 아. 그래. 네. 우리 이제 게토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네. 어떤 도시의 주변부에 있는 네. 도시 안에 있는 그 취향이 더 확장되지를 못하고 더 발전하지를 못하고 더 풍부해지지를 못하고 계속 그 안에서 재생산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런 방송에서 좀 다양한 음악들을 많이 네. 소개해 주시는 것이 네.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향의 개토화. 근데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정말. 공감이. 아니 근데 예전에 그 전설의 아카이브에서 주영훈 씨가 네.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크게 틀어놓고 막 거리에서도 뭐 레코드 파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치면 지금은 다 각자 이어폰을 각자 꼽고 이어폰 각자 꼽고. 맞아요. 음악을 네. 들으니까 막 이렇게 발성도 내질르던 발성도 소곤소곤하는 걸로 네. 바뀌고. 네. 그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전처럼 라디오를 틀어놓는다든지 뭐 같이 다 같이 가족이 모두가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 그쵸, 이제는 아빠는 아빠 각자, 원하는 거 네. 듣고 뭐 애는 애 원하는 거 맞아요. 각자 다 들으니까 네. 이게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좀 다른 사람 거 듣다 보면 생각보다 그게 좋네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뭔가 넓어지는 맞아요. 건데 네. 아 그렇다. 그 주변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보면 주변에 한 명씩 음악 덕후 같은 애들이 네. 이렇게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러면 걔의 어깨 너머로만 음악 들어도 맞아요. 좋은 음악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쵸. 그리고 네. 그러다 보면 쟤는 이게 좋다는데 나는 이건 별론데 뭐 쟤는 이게 좋다는데 난 다른 게 좋네 하면서 그런 걸 서로 비교도 하고 근데 지금은 정말 요 딱 헤드셋 안에 딱 갇혀 맞아요. 있는 거죠. 네. 취향이라는 네. 게 상징적으로. 네. 네.
맞아요. 어, 네. 스피커로도 많이 사실은 듣지 않고 네. 음악을. 제가 갑자기 그 얘기하는 게 생각나는데 며칠 전에 저희 딸이랑 어디 가는데 저희 딸이 차를 타면 항상 이제 블루투스로 자기 폰을 연결해서 거기 있는 음악을 틀거든요. 그래서 집집마다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그냥 저는 그 저희 딸이 좋아하는 음악을 같이 듣는데 어느 날 야, 왜 맨날 내가 네가 좋아하는 음악만 들어야 그치. 되냐. 나도 엄마 폰에 있는 것도 한번 들어보자. 내가 좋아하는 것도 들어보자. 그랬더니 그래 들어. 이래가지고 제 걸로 듣기 시작했거든요. 네. 뭘 드셨습니까? 그때 아마 양인모 씨가 출연하고 나서 바이올리니스트 네네네. 양인모. 예. 그래서 그 음반을 한번 다시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틀었는데 네. 얘가 틀자마자 자기 이어폰 꺼내가지고 딱 꽂고 그 다음부터는 찍소리도 안 하고 자기 음악만 듣고 나는 같이 들으면서 뭔가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소통의 단절입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이씨, 야 그냥 네 거 틀어라. 그러니까 옛날에 저는 귀에다 뭐 꽂고 있으면 아빠가 그 레시바 좀 빼라고. 레시바란 표현 아시죠? 레시바 좀 빼 이래갖고 강제로 그렇게 못 들은 혼자 못 들은 적도 있었고 그 차에서 그 스테레오는 하나고. 그죠. 넷이서 타고 가야 되니까 이제 네 식구였는데 그러면은 왜 그렇게 차에서 듣고 싶은지 집에 가서 방에서 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아, 근데 차에서 들으면 더 이게 좀 좋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음향이. 이게 어떻게 보면 뮤직비디오 살아있는 뮤직비디오지 않습니까? 예. 풍경들이 지나가고 그러면서 듣고 싶어서 그리고 뭐랄까요 음악 기본적으로 우리는 음악의 취향을 공감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 저는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너도 좋아. 그 보면. 자기가 꼭 집에 예전에 이제 신청 요새도 신청을 합니다만은 집에 테이프나 CD가 있는데 굳이 라디오 방송국에 신청을 합니다. 그 사실은 맞아요. 음악을 듣는다는 관점에서 맞아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 무슨 맞아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굳이 신청해서 같이 듣고 싶어요. 네, 그런데 라디오에서 들으면 왜 이렇게 좋습니까? 맞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음악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게 되어 있다. 네.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옛날에 라디오에 막 이렇게 엽서 보내고 했던 기억이 하셨어요? 네. 나도 했는데. 엽서에다 막 그림도 그리고. 엽서를 어떻게 하면 뽑히냐면 진짜 길게 연결해서 보내면 뽑혀요. 아, 그렇어요. 네. 그랬어요. 옛날에. 어디 뭐 별밤 이런데 예전에. 가위바위보인가? 가위바위보. 아, 너무 우리가. 그래서 읽어주고 막 그랬어요? 네, 소개됐어요. 네. 근데 막 이렇게 정성껏 하는 애들 너무 많으니까. 그쵸. 제가 이제 터득한 거는 그냥 무조건 길게 연결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되더라고요. 와. 요새는 뭐 엽서가 안 오니까. 그쵸. 누가 요즘 엽서를 써요? 그때 나름대로 낭만이 있었는데. 요즘은 신청곡 하면은 뭐. 단문 얼마? 단문 얼마? 50원, 100원. 그렇죠. 뭐 끝자리 뭐 1, 2, 3, 4번이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오잖아요. 맞아요. 문자 뭐 해가지고. 아니 그래도 지금도 그렇게 문자를 보내서라도 같이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 그렇죠. 저도 들으면서 아 이거 돈 내면서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구나 그런 생각해요. 근데 너무 따님이랑 조금 더 쉬운 걸로 시작하시지. 약간 양인모 좀 셌네요. 현의 유전 좀 셌어요. BTS도 있는데. BTS 요즘은 제가 BTS를 틀고 아이는 이제 자기는 이제 옮겨갔다는 거예요. 옮겨 탔어요. 그래가지고 걔는 또 딴 거를 듣거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애가 있는데 그 전설의 아카이브를 보면서 아이들이 왜 다시 리메이크한 음악들이 많잖아요. 저 노래가 저 맞아요. 노래야? 막 이러면서 다 너무 좋다고 해서 뭐 성시경 씨의 완전 처음에 데뷔곡이라든지 이런 맞아요. 거에 완전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가끔은 그렇게 시도를 했을 때 잘 통할 때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그 노래방도 있어요. 그 노래방에 반주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앱을 하면 네네. 그러면 옛날 노래인데 한번 리메이크가 돼서 요즘 애들도 아는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 그런 거 틀어놓으면 이제 같이 부르는 거죠. 아, 같이 부를 수 있죠. 아니 그 저는 그 리메이크나 이런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은 게 그 왜 저의 세대도
I'll Be There라는 노래를 네. 잭슨 5가 아니라 머라이어 캐리 노래로 아,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아, 뭐 가령 최성원 씨의 제주도의 푸른 밤도 네. 성시경 씨 노래로 알고 맞아요,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노래 음악의 생명력이라는 측면에서 그쵸.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어, 원곡을 맞아요.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어, 낯설다라고 맞아요.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SBS에 왔으니까. 네. 어, 굳이 좋은 말을 하나 하자면 네. 아카이브 K 같은 시도가 좀 어, 진짜 맞아요. 많아져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고 네. 그 정말 저는 제가 꼭 참여해서가 아니라 제가 참여해서가 아닙니다. 네. 네. 아 이제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네. 왜냐면 저는 대중음악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상대적으로 돈이 많은 방송국에서 좀 많은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게 몇 개 딱 있거든요. 뭐냐면 박물관. 네. 대중음악 관련 박물관이 지금 있습니다만 네. 그게 꼭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차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의 오리콘, 미국의 네. 빌보드 이런 것처럼 네. 한국에도 뭐 이게 딱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거에서의 성취가 모든 사람에게 영예가 되고 그것들이 하나야. 순위 자체가 아카이브거든요. 우리 과거에 그렇죠. 네. 어, 뭐 60년대 무슨 음악 있었지? 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은 60년대 빌보드 차트를 네. 뒤져보면 됩니다. 맞네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중요한 네. 아카이브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다큐멘터리. 음악인, 음악 관련한 그러니까 아카이브 K도 비슷한 거죠. 네. 그런 다큐멘터리나 그런 뭐랄까요? 역사를 기록해 나가는 프로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그래서 전설의 무대 아카이브 K의 김영욱 PD도 여기 나왔었어요. 아, 맞아요. 네. 들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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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맞아요. 그거 보고서 저희 아이들 그러니까 세대가 완전히 다르지만 뭔가 이렇게 말이 통하는 네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 지금 들어도 너무 좋은 음악들이 그러니까. 많으니까. 네. 약간 대중음악에 대해서는 뭐랄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평소 이제 사실 일상생활에서 떼놓기 어려운 부분인데도 뭔가 이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런 대상으로까지는 지금까지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별로. 네. 이게 음악이 네.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에 비해서는 저는 네. 굉장히 좀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음악은 사실 늘 들을 수 있고 너무 쉽게 들을 수 있고 그쵸. 뭐 어디가나 나오기 때문에 공기처럼 막.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음악이 네.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진짜 못하는데 사실은 음악은 너무도 효율적으로 한 사람의 어떤 감정, 뭐 나아가서는 인생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는 게 사실 음악이에요. 맞아요. 영화가 뭐 저 영화도 좋아합니다만은 영화가 아무리 위대해도 우리가 그 작품을 한 작품을 열 번 이상 보신 작품 거의 없을 많이 없을 겁니다. 네. 많이 봐야 뭐 세 번 봤다 이런 게 대부분이고. 그쵸. 근데 음악은 어, 혹시 음악을 한 음악을 100, 이렇게 연달아 한 100번 들으실 수 있습니까? 연달아서는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그게. 100번까지는 그 모르겠고요. 제가 예전에 왜 테이프에다 앞뒤로 녹음해서 들으시는 분도 있고 그랬잖아요. 가사 외우려고. 100번까지는 모르겠고 저는 똑같은 곡을 아니 뭐 10번이라도. 10번 이상 들었죠. 아, 그러니까. 똑같은 곡을 다른 사람이 저는 이제 이건 클래식 곡인데 똑같은 곡을 다른 사람이 연주한 걸로 수십 개는 그냥 들을 수 있어요. 아, 클래식은 네. 보통 많이 네. 그렇게 하죠. 네. 똑같은 네. 뭐 네. 무슨 네 소나타를 네. 다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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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대중음악도 사실은 뭐 대중음악도 그렇게 할 수 있죠. 한 음악 뭐 10번 20번 들으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럼요. 사실은 네. 굉장히 효율적이면서도 지속적인 뭐 임팩트를 줄 수 있고 사람을 네. 완전히 그 감정이나 네.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어 그리고 우리가 진짜 저도 책을 뭐 여러 권 썼지만 책은 300쪽 막 이렇게 써도 줄 수 없는 임팩트를 대중음악은 3분 안에 네. 그 짧은 구절 속에서 완전히 뭐 젊은이들의 뭐 마음을 네. 혹은 뭐 나이 드신 분의 마음을 정말 완전히 바꾸고 영향을 네. 줄 수 있는 위대한 사실은 예술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예술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오히려 역으로 보면 음악이 가장 좀 저평가되고 있다. 네. 너무 좀 당연시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네. BTS를 통해서 사실 되게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게 됐잖아요. 아, 맞아요.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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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어마한 사실은 일을 한 거예요. 제가 네. 봤을 때는 뭐 K-POP의 세계 뭐 진출이라는 관점에서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오랜만에 전 세대가 공감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그렇다는 거는 사실 이게 대화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제가 재미있었던 게 미국에서 BTS 콘서트를 제가 뭐 시티필드에서 했었던 거, 뭐 시카고에서 했었던 거, 뭐 그다음에 로즈볼이라고 미국 엄청 큰 경기장인데 그 공연장도 많이 가봤는데 제가 제일 재밌다고 생각한 광경이 뭐였냐면 부모님이 딸을 데리고 공연장에 오는 거예요. 네. 그 겉으로 봐서는 딸이 부모님을 데리고 온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성년자가 부모님을 데리고 공연장에 온 것처럼 아미가. 그런데 물어보니까 본인이 아미신 거예요. 본인이 아미고 딸은 심심하니까 같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뭐 딸도 싫어하진 않으니까. 그러면서 2대가 제가 3대까지도 봤습니다. 네. 할머니, 엄마, 딸이 같이 온 케이스도 봤고 아빠랑 아들이 같이 온 케이스도 봤고 둘 다 아미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뭐 아이돌 음악을 뭐 소녀들만 듣는 음악, 케이팝이라는 거는 뭐 아시안 일부만 듣는 음악 이렇게 생각해오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뭐 로즈볼 공연 가보면 아시안들 코리안 찾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인, 코케시언들이죠. 그다음에 아프리칸 아메리칸들, 라티노들 이런 사람들만으로 그 4만, 5만, 6만 관객이 꽉 차 있고 오히려 그 안에서 저 사람 한국 사람인가? 하고 이렇게 찾아봐야 될 정도예요. 근데 이런 정도의 영향력, 그리고 그 안에서 세대까지도 아우르는 이러한 정도의 영향력이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뭐 우리나라 대중음악 역사에서도 굉장히 희귀하고 없었던 역사기도 하면서 뭐랄까요? 한국이 만든 음악으로서 전 세계의 어떤 이런 보편주의를 저는 시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K-POP이라는 거에 특별히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K-POP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원래 특이한 걸 좋아해. 나는 K-POP을 좋아해.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어떤 하위 문화적인 하나의 되게 좁은 시장이었는데 지금 BTS가 만들고 있는 현상은 전혀 다른 그 결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그냥 일반 대중들도 즐길 수 있고 그 안에서도 다양한 세대를 아우를 수 있고 다양한 인종을 아우를 수 있고 나아가서는 그들이 한국이 궁금해서 한국 문화를 공부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 와서 그 뭐 BTS가 찍은 뭐 뮤직비디오 찍은 장소를 찾아다니고 전혀 어떤 새로운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분 진짜 기분 좋은 일이에요. 음악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뭐 너 아미야?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 많이 첫 질문이에요. 저를 만나면 뭐 방송국에서도 뭐 여러분들이 너 아미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 스스로 아미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미라는 게 뭐 기준이 뭐 딱히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평론하는 평론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저조차도 사실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큰 현상 앞에서 진짜 뿌듯함을 감추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더더욱 알리고 싶어하는 것 같고. 저도 제가 BTS 관련 기사를 가끔 쓰잖아요. 그러니까 보도국에서는 쟤는 아미야라고 하는데 저는 항상 저 아미 아니에요. 그래요. 저는 호의적 관찰자입니다. 항상. 아니라고 하는 스스로가 되게 구차한 느낌 안 드십니까? 저는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아니 내가 굳이 아니라고까지 해야 되나? 아니 제가 그 말을 드리는 건 내가 팬이라서 이런 책을 쓰고 내가 팬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예요. 저도 내가 BTS를 좋아하니까 자꾸 BTS 기사를 쓴다라고 생각하는 게 싫은 거죠. 그게 아니라는. 너무 진짜 공감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게 뉴스가 된다고 생각해서 쓰는 건데,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뭐 어쩌다 보니까 제가 계속 이제 많이 쓰게 되니까, 쟤 암이야? 이런,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는 걸 자꾸 강조하고 싶은 거죠. 제 구독자들 구독하시는 분들이나 뭐 제 책 사시는 분들 중에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제가 아미였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마음도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미다 그러면 얼마나 막 너도 아미야 막 이렇게 기분이 좋을 거잖아요. 그쵸? 솔직히. 근데 저 사람은 BTS에 대해서 좋은 말도 하고 나름 책도 쓰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아미 커밍아웃을 안 하니까 이게 되게 아쉬운 거지. 그리고 제가 그래서 하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니까 아미 아니라고까지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또 서운하신가 봐요. 그래서
되게 뭐 그렇게 아니라고까지 말하고 싶어. 근데 제가 이제 근데 더 많은 분들이 제가 그런 포지셔닝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좋아해 주세요. 그래서 김영대 평론가님만은 끝까지 비아미로 남아달라. 아.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팔이 안으로 굽어서 하는 말은 그 똑같은 좋은 말도 아 그건 좋아서 그러나 보다라고 할 텐데 적어도 평론가라는 사람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냥 좋은 말도 하고 쓴소리도 하고 뭐랄까 삼자 입장에서 본 현상을 드라이하게 이렇게 전달해 줄 때 오히려 또 뭐 거기에서 오는 뿌듯함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좀 나는 객관적으로 한다는 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기자님하고 저하고 손잡고 끝까지 비아미로 남아서 객관적인 보도와 평론에 이바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흐뭇하고 그런 거는 이해가 가죠. 너무 사실이에요. 그건 진짜. 제가 그거를 제가 정말 다 표현한다고 하면 아마 주책이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관찰자인데 이게 하다 보면 호의적 관찰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13년을 있다 보니까 거기서 뭐 나름의 인종차별도 겪어봤고 그리고 아무리 제가 내 스스로 한국에 있을 땐 그랬거든요. 나는 세계 시민이야. 나는 한국인이라고 굳이 뭐 그런 난 국뽕도 싫고 나는 뭐 굳이 한국 이러지 않을 테야. 그러면서 당당한 마음으로 미국을 갔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거기 갔으면 그냥 한국인이에요. 그 미국이라는 주류 사회에서 저는 그냥 소수의 한국에서 온 그냥 유학생일 뿐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의기소침해지거든요. 사람이 괜히 누가 뭐라고도 안 했는데 난 영어를 너무 못하는 것 같고 누가 이렇게 휙 돌아보면 괜히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맞아요. 그런 게 기가 죽었던 삶을 살아오다가 K-POP이 부상하는 걸 보고 BTS의 강남 스타일 아니 싸이의 강남 스타일의 모든 사람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BTS 때문에 진짜 그들 안에서 BTS가 팝스타로서 등극하는 모습을 보면 없던 애국심까지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